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 소재한 양천공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밀집해질수록 사람들의 자연 환경에 대한 욕구도 따라서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에게 정서적 순화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목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겨난 양천공원은 비교적 젊은 신세대 공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원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시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양천공원에는 다양하고 유용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야외 무대와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는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농구도 즐길 수 있고, 광장이 꽤 넓어서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도 좋습니다. 소나무, 목련 등 다양한 수목들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산책로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와 편하게 쉴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배드민턴장은 때때로 복싱 대회를 위해 특설링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공원 외곽을 도는 우레탄으로 포장된 740m 길이의 조깅 트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조깅 트랙에서 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조깅 트랙은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교실, 체조 교실 등이 개설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벼룩시장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공원이지만 양천공원은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이 양천공원을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양천공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